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2,496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갑자기 여쭤봐가지고 좀 당황하셨죠? 아, 지금도 조금 살짝 얼떨떨해요. 새롭게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이어서 좀 깊이 있게 다뤄주셔서 좋고요. 예. 그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이제 돌발적으로 확대가 된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까지로 전이가 되면서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뭐 지금 가격대는 지금 지수대는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 포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이 0.9배 언더입니다. 더 이상은 뭐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구간이다. 예.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그 CPI 지수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맥시멈 8.5를 예상했는데 8.6이 나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센티적인 의미인 거죠. 8.5나 8.6이나 8.3이나 8.5나거든요, 사실은. 0.3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시장이 이제 인플레 고점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 욕망이 너무 강했었는데 그것만 확인되면 증시가 반등할 것 같은데 하는 기대감이 이제 무너지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인플레 안 끝나겠네 하는 이제 공포감이 이제 자극이 된 건데 예. 사실은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 그러면 4월 달 대비해서 5월 달에 유가만 20달러가 올랐어요. 그 CPI 지수가 왜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체가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기대감이 너무 시장에서 앞서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역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앞으로 이제 FOMC가 이번 주 뭐 이틀인가 남았는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빅 스텝을 하든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그거보다는 저는 그 올리고 난 이후에 연준이 명확하게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0.75를 올리고 7월 달에도 상황을 봐서 0.75를 올릴 수 있어. 하지만 9월부터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야. 라든지 어떤 시그널을 확실히 준다고 그러면 뭐 여전히 저는 반등은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시그널이 어떻게 나와주냐. 지금은 당장 이제 한치 앞을 알기가 쉽지 않고 예측이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이런 부분 좀 잡아주신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의 시장 우려감, 공포감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이런 상황들에 좀 종목 선정하기도 참 어렵고요. 좀 어떤 쪽을 봐야 될지도 참 어려운데,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IT 대표주들도 그렇고, 지금 52주 신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장은 조금 또 다시 올라가는 힘은 보여집니다만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오늘 오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갖고 있던 종목들을 추가로 조금 더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시황을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7월 달 이후 저는 여전히 반등장을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대세 상승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장 속에서 반등이라고 이제 전제를 놓고 하면은 그 100% 주식을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항상 현금의 일정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일단 기존 보유 종목들 가운데서 수출 관련 대형 우량주들 쪽은 저는 그냥 여전히 아직까지 뭐 추가로 팔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오전장에 제가 SK 같은 주식은 추가로 조금 빠졌을 때 좀 더 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은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코인 시장의 리스크가 크게 확대만 안 된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종목별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워낙 또 국민주인데 지금 6만 1000원대까지도 지금 떨어졌던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로서 6만 2100원 흐름에 좀 놓여져 있고요. 좀 차트별로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의미가 얼마나 있겠냐만은 좀 모멘텀과 함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은 살아있는데 경기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변화의 어떤 트리거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많이 좀 버림받듯이 지금 팔고 있고 또 환율이 불안해지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를 팔게 되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124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1290원대까지 올라오니까 외국인들이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뭐 몇백만 주씩 지금 계속 팔아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파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보시나요? 매수를 반대로?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그러면 수익구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크게 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크게 나기는 또 쉽지 않은. 아무래도 꾸준히만 갈 것이다. 꾸준히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배당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지금
유럽에서 아직 안 돌아오셨는데 지금 뭐 온세미 컨덕터였나요? 커넥터? 그 회사 예. 저 반도체 회사 인수하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NXP라든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트리거는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반등은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SK 하이닉스 쪽도 좀 보고 전 뭐 안성차 업체 쪽도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워낙 좀 굵직하게 보는 부분들이 그쪽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이즈는 있지만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3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망가지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예. 뭐 단 셋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 이런 식의 시장 흐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시장이 사실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올라가면 슈퍼사이클 온다고 그러고 빠지면은 또 뭐 겨울이 온다고 그러면서 좀 급등락이 되게 심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너무 비관할 구간은 아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가격대로 봤을 때는 장기 투자자라면은 예.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온 것 같고요. 뭐 단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적당한 주식은 아니고 길게 봐가면서 배당까지 보시면서 좀 긴 안목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저 주식들은 뭐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제 성장주 쪽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뭐 IT 대표주라고는 계속 신청하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실 것 같고 근데 바이오 섹터 제약 이쪽도 사실 성장주 중에서 정말 많이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쪽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편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계속해서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 몇 년을 놓고 봐도 글로벌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 K바이오가 제일 수익률이 나쁩니다. 당장 작년 대비 올해를 놓고 봤을 때도 S&P나 이쪽은 다 올랐는데 우리는 뭐 빠져가지고 지금 아직도 회전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기관 외국인을 떠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조차 이제 징글징글하다면서 안 쳐다보려고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기업 가치가 되는 회사, 기술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회사들은 지금부터 선별해서 매수해 놓고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단 그 주식을 누구한테 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바이오는 어제까지 좋았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이 되면 바로 팔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지 투자가 되는 거지 예. 누가 간다 카드라 해가지고 이제 하셨다가는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해서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긴 하지만 본인이 그 정도로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거나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전 섣불리 투자하시는 건 좀 더 조심스럽고 대신에 지금 현재 괜찮은 바이오텍들은 예. 매수해볼 만한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성장주 쪽을 보는 시각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뭐 게임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쪽은 좋게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제약 바이오즈가 워낙 또 이쪽은 좀 힘들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워낙 또 이쪽을 좋아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았던지라 이런 설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더라는 조심하자. 이렇게 좀 정리해 바이오가 제일 될까요?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이제 예. 듣고 샀는데 빠지면은 투자 판단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사실은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백업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든 공부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주 쪽에는 더욱더 그런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전반적으로 힘든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전반적 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